삼성화재 배구단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신치용 전 단장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새 수장이 됐습니다. 최근에 선수촌에서 폭력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선수촌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신임 선수촌장을 만나봤습니다. 신치용 신임 선수촌장은 30년 넘는 현장 지도자 출신답게 선수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훈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. 성폭력 등으로 얼룩진 체육계를 쇄신하기 위해 감독이 을이 되는 훈련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선수가 기분 좋게 좋은 컨디션으로 지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제일 좋은 훈련 방법은 시키는 게 아니고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.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도 이 생활을 조금 통제를 해주는 것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. 이 관리가 괴롭힘이 아니다. 관리는 곧 발전이나 보호다. 지도자와 선수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.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거는 서로 뭐 대화하고 교육하는 거 그거밖에 없지 않나. 선수촌 분위기를 바꾸면 성적도 자연스레 좋아질 거란 판단입니다. 1년 앞둔 도쿄올림픽이 신치용호의 첫 시험 무대. 기본을 지키고 존중하면서 하면은 신이 나서 훈련을 잘 아끼고 그 신 나서 훈련하는 게 경기력이 돼가지고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다. 변화의 또 다른 방안으로 진천 선수촌 개방을 말했습니다. 국가대표 훈련 시설의 특수성상 훈련장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힘들지만 선수촌 관람, 선수들과의 만남, SNS 소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스포츠 테마타운 조성도 그 연장선에 올려놨습니다. 진천 선수촌하고 스포츠 테마타운은 좋은 관광 상품이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될 수 있다고 보고 결국은 국가대표팀도 국민 속으로 가야 되고 사랑받는 그런 선수촌이 돼야 되니까 스포츠과학 연구원도 뭐 일로 내려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선수촌이 여기 있으니까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선수 저 일반 학생들이나 관광 상품으로 오는 분들이나 학생들이나 와서 스포츠과학에 대해서 이해도 하게 되고 체험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부분에 소질이 있는가 테스트도 받을 수 있고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